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신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일 0시 기준으로 어제는 신규로 63,644명이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 현재까지 총 87,428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209건이 신고가 되었고, 이 중에 207건은 예방접종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의 경증 사례였으며, 3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가 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건인데 말을 잘못 드렸나 봅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된다라고 신고된 사례가 3건이 보고가 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금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된 2건 사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을 개최해서 인과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분께서는 50대 남자분이시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로서 3월 2일 날 오전 9시 반경에 예방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을 맞으셨습니다. 예방접종 후에 11시간이 경과한 후에 흉통과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하였으나 금일 오전 7시에 사망을 하신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망자분은 남자 60대이시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이십니다. 2월 27일 2시 반경에 아스트라제네카로 예방접종을 맞으셨습니다. 33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열과 전신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호전되었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3월 3일 날 오전 10시에 사망하신 상황입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의무기록 조사와 시도의 신속대응팀의 검토,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검토 등을 통해서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 이상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분께서는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또 예방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 예진 시에는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등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기저질환자들은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여부 등도 면밀히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께서도 대부분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시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요양병원의 예방접종 지침을 마련할 때 요양병원은 워낙에 오랫동안 와병 상태에 계시고 또 기저질환이 많은 그런 고령의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진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이 모두 접종의 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접종을 주의하는 그런 주의 대상으로는 안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런 아나필락시스라는 중증 이상 반응 이외에 중증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보고되는 그런 반응은 없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 그런 백신들이 접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지는 마시고 접종 전, 후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접종을 순서대로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그 예방접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 그리고 이상반응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또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